아침 저녁으론 아직 찬바람이 부는 날씨. 요즘 같은 환절기에 생각나는 음식이 있었으니? 오, 이 불에 타오르는 장작불 위로 열기를 뿜어내는 무쇠 가마솥. 고이 품었던 갈비를 내어주니 그 국물은 바다처럼 깊고 살코기는 비단처럼 부드럽도다. 강렬하게 끓어올라 부드럽게 속을 채워주는 든든한 한 끼. 왕갈비 탕탕. 실합니다. 크네요. 진짜 왕이네요. 어머, 진짜 크다. 하지만 거기에 뜯는 맛부터 남다른 왕갈비탕. 역시 맛있는 음식 앞에선 어른 나이 모두 간호. 잘 먹네요. 아유, 잘 먹네요. 고기 먹고 엄청 힘이 나요. 이야! 우와! 이야. 어이구! 어머! 우리 친구 언제까지 할 거예요? 한 그릇 싹 비우고 나면 힘이 절로 솟는 왕갈비탕도 좋지만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이 음식 때문입니다. 갈비랑 X까지 다 먹었으니까 거의 소 한 마리를 먹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이게 그 있는 콜라겐이 이제 피부를 완전히 이제 연예인 피부로 만들어줄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아, 예를 들면 누구 같은? 이제 유아인이나 뭐 이런 연예인들처럼 이제 잘생겨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오. 어이가 없네. 배우 유아인도 울고 갈 이 음식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주목. 와. 담배 간맛에서 벗어나 화끈한 매운맛으로 다시 태어난 왕갈비부터 어두육미의 대명사 속거리, 콜라겐이 듬뿍 들어가 쫄깃한 우조까지 맛있고 몸에 좋은 부위만 골라골라 한 냄비 안에 가득 담은 소 한 마리 매운 갈비찜을 소개합니다. 한 입 먹는 순간 기분 좋은 매콤함이 느껴지고 맛있어. 음식을 다 먹어갈수록 서서히 차오르는 기운까지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먹고 나니까 보약을 왜 먹어요? 저거 한 그릇 먹고 말지.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안 그래도 과식했어요, 저 오늘. 다이어트 할 때는 오면 안 되겠네요. 그래도 먹고 다이어트 한 게 낫죠? 맛있으면 0칼로리요. 맞습니다. 매콤한 맛이 이게 더 단순히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든든한 보양식. 소 한 마리 매운 갈비찜. 이 음식은 평생을 갈비와 동반자로 살아온 주인장의 손에서 탄생했소이다. 말 그대로 보릿고기라고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시골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을 들어온 거죠. 성남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14살, 한 53년 되지. 한창 자랄 나이 14살. 부모님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기보단 손님들의 식사를 먼저 챙겨야 했던 주인장. 이를 악물고 달려온 50년 세월이 흘러 현재 하루 매출은 440만 원이 넘습니다. 와, 상당한데요? 그가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꾸준함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누구보다 먼저 식당에 나와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아침에 이제 새벽을 연다. 이제 손님이 없어서 고생했던 시절을 많이 생각하죠. 17년 동안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명절이라도 장사했으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건 가장 중요한 재료인 갈비 때문입니다. 일일이 참나무 장작을 넣어 불을 대는 건 물론 가마솥 옆을 지키며 천천히 오래 삶아야 하기 때문. 그렇게 하시는군요. 이러한 방식으로 매일 새로 갈비를 삶아내야만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아, 장작불이 고온이라 어찌나 부드러운지 아이들도 홀딱 반해버린 맛. 잘했나 봐요. 잘했어. 얼마나 야들야들하면 알지. 부드러운 그냥 두부 먹는 느낌. 남다른 식감을 자랑하는 주인장표 갈비. 그것은 천도가 넘어가는 무시무시한 화력의 참나무 장작과 무쇠 가마솥의 합작품입니다.
정말 처음 봤어요. 저렇게 갈비를 사 여기 가야 이거는 고기에는 제가 이 썬드는 과정부터 맛있더라고요. 묵직하게 누르는 솥뚜껑의 힘을 받아 가마솥 내부의 압력은 높아지고 긴 시간 동안 고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갈비는 물론 속보리, 우조까지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3시간 동안 삶아내면 끝? 아니죠. 가마솥에 삶아낸다고 해서 전부 맛있는 갈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초벌을 마친 갈비를 건진 다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바로 수백 개의 갈빗대를 일일이 확인해가며 지방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저걸 일일이 하신다고요? 속보리와 우족도 마찬가지. 기계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인장이 손수 작업하고 있답니다. 정성이 대단하세요. 이렇게 손질을 마친 재료들은 다시 가마솥에 입수. 각종 채소를 넣고 삶아 간을 해줄 차례인데요. 이때 꼭 넣는 게 있습니다. 우수를 녹각이 들어가는데 소고기의 누린 맛이 좀 있잖아요. 그런 잡내를 잡는 역할도 하고 건강한 맛을 냅니다. 배운 것으로 몇으로 따지면 그건 50년이 됐죠. 정말 갈비를 삶아내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하세요. 그러게요. 정성도 이런 정성도 없습니다. 고기도 부드러워 보여요, 정말. 정성으로 삶아낸 재료에 입맛도 드는 매콤한 양념까지 더하니 어떻게 맛이 없겠냐고요. 건강과 맛의 조화를 고려한 채소까지 듬뿍 올려주면 소 한 마리 매운 갈비찜 완성이요. 감점 줄여가며 음식을 만드느라 고단할 때도 많지만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다는 게 주인장의 오랜 고집입니다. 색깔부터 환상적이에요. 맛있게 먹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는 손님들을 볼 때면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데요. 오, 진짜 맛있겠어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퍽퍽하지도 않고 쫄깃쫄깃했어요. 보신, 몸 보신은 좀 한 것 같아요. 기운이 좀 생겨났네요. 와! 이렇게 좋은 건 나누고 싶은 게 가족의 마음. 식구들도 좀 먹이고 그러려고 포장해가는 거예요. 남편분한테 미안해서요? 그렇죠. 이 좋은 걸 혼자만 먹으니까 미안하잖아요. 맛있게 잘 먹었다며 양손 가득 포장을 해가는 건 물론 주인장과 가마솥에 나란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손님들까지 있다는데요. 인생에서 돈보다 값진 것들을 얻게 해준 장사지만 오늘이 오기까지 눈물나게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나는 이미 국민학교 4학년 때 중학교를 못 간다 를 알았어요. 못 다니는 게 가난하니까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꼬마둥이 머슴이라는 게 있어. 풀, 소풀 피에다가 뜯어다 소금 죽수 먹이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서울로 가야겠다. 돈 10원짜리도 없이 도끼차를 뭘 탔죠.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14살에 서울로 올라왔지만 당장 배고픈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서울 와서 먹고 잘 데 없으니까 한 이틀도 굶어보고 그랬죠. 아, 월급 주고 밥 먹여주는데 식당밖에 없더라고 그 당시에. 연필 대신 칼을 쥐고 학교가 아닌 주방에서 생활해야 했던 주인장의 학창 시절. 그렇게 모은 돈으로 동대유통 사업을 시작했지만 크게 실패하고 말았다는데요. 빚을 졌죠. 억대에 가까울 거야. 그럴 때 이제 경제이사장으로 첫째 애 엄마하고 헤어진 거야. 애 낳았고. 와인은 어떻게? 그럼 우리 어머니가 맡았지. 집안을 가게 집안을 살려야 되니까 다 막은 집안을. 돌베기 아들을 두고 일에만 매달렸던 주인장. 그때 운명처럼 만난 게 바로 이 장작불과 가마솥입니다. 내 생일 때는 마찬가지죠, 가마솥이. 가족들을 이걸로 다 먹이 살렸으니까.